오늘은 에스라 마지막 10장 말씀입니다.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크게 통곡하며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많은 백성들이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모두 나와 함께 회개하며 통곡하며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을 전부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그가 온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 가르치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온 것이죠. 자기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죽음의 공포까지 견디며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에스라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벌써 성전이 지어진 지가 58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형성되지 않았고 공동체는 고사하고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현지에 있는 그런 이방 여인과 통혼하며 우상 섬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였던 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였죠. 그 길을 또다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 화가 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할 뿐을 몰라 엎드리며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느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저녁때가 되어 예배할 때가 되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개혁의 시작은 다른 사람이 개혁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개혁의 대상임을 깨달아 알 때 그때 바로 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선교는 다른 사람들을 선교하겠다는 것 이전에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교당해야 될 자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가 자기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모두 나와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키 땅에 처음 왔을 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죠.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하며 날마다 엎드릴 때에 그 문제가 바로 나로부터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죠. 바로 내가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당해야 되는 자구나.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엎드리면서 내가 바로 선교 대상임을, 내가 바로 개혁의 대상임을 알고 회개하며 엎드릴 때 그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 현지인 공동체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개혁은 누구를 개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누구를 선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교의 대상임을 깨달아 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나를 개혁하고 나를 선교당하며 또한 회개하며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그 앞에 에스라와 같이 통회하며 꿇어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성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께 자복하며 엎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이방 여인, 이방의 우상 섬기는 것 이거 모두 단절하자, 이제 이혼하고 모두 그들 돌려보내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니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런 유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위배되는 일인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지켜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 하나님 아닌 세상 의지하며 세상과 연합하여 욕심과 죄악의 자녀를 잉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방 여인,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했으면 이혼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정말 욕심의 자녀를 잉태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떠나라. 완전히 분리되어져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개혁의 대상이 바로 내가 바로 개혁의 대상임을 깨달아 알고 내가 바로 죄인이며 내가 바로 회개해야 될 대상이며 내가 바로 선교의 대상임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긍휼 주시는 하나님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과 함께 세상의 욕심의 죄의 싹 죄의 자녀를 잉태하는 모습에서 단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면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함께 형제들이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